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희동민의 대표 펫스타일리스트 레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고양이 안장훈련 준비했습니다. 고양이는 사실 예절교육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친구들은 아니지만 앉아 뭐 엎드려 손 이런 거 개인기 하나쯤 할 수 있으면 여기저기 자랑질하기 되게 좋아요. 장난이고요. 일단은 고양이랑 훈련 진행하면서 굉장히 교감? 좀 마음을 나누는 뭐 이런 따뜻한 기분 이런 거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고양이 훈련 되게 쉽거든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안에 고양이를 앉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집 둘째 고양이 순이와 함께 앉아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앉아. 순이 앉아. 앉아. 순이 앉아. 앉아. 네, 훈련 전에는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앉아. 옳지. 앉아. 옳지. 앉아. 옳지. 네, 먼저 이렇게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머리 위로 올려서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먹이를 쳐다보면서 엉덩이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손이 오는 행동은 원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고요. 다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먹이를 위쪽으로, 다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먹이를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앉은 것 동시에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고양이가 앉아있는 경우에는 다시 자리를 바꾸어서 머리 위로 다시 간식 보상. 잘하죠? 네, 애타게 외쳐보지만 이렇게 무시하고 돌아가 버리네요.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앉아 소리만 듣고 순이가 앉았습니다. 그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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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네, 하지만 아직은 한 번의 요청어만 듣고 앉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데요. 고양이 훈련 정말 어려웠어요. 이렇게 손짓을 살짝씩 섞어가면서 훈련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전 포기를 모르는 여자니까요. 앉아. 옳지. 네, 이렇게 이제 요청만으로 고양이가 앉았습니다. 똑똑하죠? 이리 와 얘들아. 옳지. 앉아. 옳지. 앉아. 사실 고양이는 앉아훈련이 크게 필요한 반려동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개인기 하나쯤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한테 막 자랑질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고양이는 앉아도요. 이렇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발 달린 친구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